오늘 너무 기대되죠? 오늘도 필리핀에서 직접 홍명식 선교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실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시 공간을 초월하는 말씀의 능력이겠죠, 그죠? 예, 그러면 10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필리핀 선교 예배로 드리도록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오늘 예배 속에 승리하게 하시고 전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며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홍명식 선교사님에게 시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이 자리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자,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자, 손 모으고 눈 감고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자, 찬송가 펼쳐봅니다. 205장입니다. 영광님 찬송가 펼치세요. 자, 펼치, 시온이 오늘 성령 충만이에요. 성경책도 제일 빨리 찾고. 자, 성경책 찬송가 찾은 사람 손 들어볼까요? 오늘 10월달 우리 첫 찬송가예요. 예, 크게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반주에 맞춰서 하나님께 찬송 올립니다.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뵙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 이슬 밤을 시 사라진 같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랑 오들려 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죄람 위에 주 보혈을 연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예수 그 신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예수 그 신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자, 우리를 위해서 재민호 랩런트가 대표 기도해 주겠습니다. 재민호 랩런트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우리 민호 친구 대표 기도 활동한 여러분 눈 감고 밥 먹어 준비. 민호와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이 예배를 드릴 때 사단이 방해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237 랩런트 발판되는 양적성을 준비하는 랩런트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이길 행동하는 성포되는 하나님을 말씀 영원한 것으로 적게 해주세요. 말씀을 선포하시는 민지신 분들님 성령의 충만함과 무력을 주세요. 말씀을 듣는 저와 선생님 친구들 저와 누나들에게도 성령 충만 주세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순서는 우리 램더즈 성가대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성가대 앞으로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노래 잘하는 친구들 부럽네요. 네. 자, 오늘 우리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아,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자, 시원이, 우리 사무엘, 지연이, 시우, 성아, 예, 준범이. 자,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린 친구들도 다 찾고 있나요? 자, 이거 선생님이랑 한절 한절 차례로 읽을 거예요.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잘 새겨야 예배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알았죠? 자, 준비됐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한 절 먼저 읽고 여러분 다 읽고 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허감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함께 봅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반주에 맞춰서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없네 나의 모든 걸 주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2절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만트가 되고 싶어요 함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올리세 1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없네 나의 모든 걸 주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네. 자, 그러면 전도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인사말 기억나나요? 마간당 무마가 자, 전도사님 나오실 때 마간당 무마가로 네, 인사하겠습니다. 마간당 무마가 자, 우리 드린 헌금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쁜 두 손 멋진 두 눈 감고요.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 237 나라 렘넌트에 발판되는 영적 서밋으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한 달 동안 필리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모아온 작은 헌금과 주일 헌금과 또 4대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작은 예물을 통하여서 237 나라 특별히 우리 필리핀에 역사하는 모든 헌금색이 무너지고 오직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와 렘넌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홍명식 선교사님에게 최고로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이 나의 언약으로 붙잡혀지는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선교사님이 주셨어요. 이번 주에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제목이 뭐죠? 맞아요. 영적 서밋 남은 자라는 제목을 주셨어요. 자, 우리 이제 선교사님 나오셔서 우리 함께 말씀을 들어볼 시간을 가시려고 합니다.
자, 우리 다 말씀 좀다 적었나요? 자, 우리 이제 선교사님 나오실 때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교사님 나오세요.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선교사님 목소리 잘 들리나요? 잘 들리면 네, 한번 해주세요. 네, 선배, 잘잘 들립니다. 들려요? 아, 네, 알겠습니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 메시지 이렇게 하면서 이 코로나 때문에 되게 감사하네요. 우리 친구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얼굴 보고 만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이번 주 선교 예배 드린다고 하길래 한 주간 동안 많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생각 많이 하고 또 우리 친구들 여러 가지 비전 놓고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이렇게 많이 기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좀잘 들으시고 여러분 언약으로 꽉 잡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이 뭐죠? 영적 서밋 남은 자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인 서밋입니다. 여러분은 서밋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은 영적인 서밋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여러분은 남은 자예요.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아유, 성교사님, 저는 뭐 아직도 부족한 게 많은데요. 저는 아직도 뭐 못하는 게 많은데요. 막 이런 친구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여러분의 착각입니다. 썸이십니다. 그리고 남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교회 윤영주 친구들을 하나님이 남은 자로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생각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하면 말씀이 조금 더 머릿속에 잘 기억나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하다가 선교사님이 칠판에다 써놨습니다. 여러분이 다 몰라도 괜찮아요. 한 가지만 여러분이 가슴에 뭔가 이렇게 딱 잡으시면 됩니다. 자,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에게 말씀 증거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제일 첫 번째 보니까 기도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기도를 할줄 아는 자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썼어요, 성교사님이. 우리 윤영주 친구들 다 기도할 줄 알죠? 여러분 그러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거예요. 저 밖에 나가면요 사람들이 기도할 줄을 몰라요. 아니 다른 사람 기도 많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있는 소원을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꼭 들어주실 거예요.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칠판만 나와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거 주세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보니까 시대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시대를 따라가는 자는 절대 남은 자가 아니에요. 시대를 따라가는 자는 절대 영적 서밋이 될수 없습니다. 영적 서밋과 남은 자는요, 시대를 끌고 가는 자입니다. 앞서가는 사람이에요. 시대를
뭔가 리더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자가 영적 서밋이고 남은 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우리 친구들. 자. 너무 자기 것만 자랑하는 사람, 막 이런 사람 별로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해. 선교사님도 똑같아요. 아마 여러분 선생님들도 같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너무 염려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흔들리고 이렇게 포기하는 모습 보면요 걱정돼요. 근데 우리 윤영구 친구들은 이런 친구들이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걱정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볼 때, 아, 이 사람은 됐어. 이 사람은 멋있는 사람이야. 이런 친구는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볼까요? 자, 그런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친구도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나는 정말로 예수 믿고 나는 사단에서 해방됐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 이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친구예요. 구원에 확신 있는 친구예요. 나는 어떤 곳에 있어도 낙심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나는 성공한 영적인 서밋이고 남은 자다라는 확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마 우리 친구들 중에 이런 친구가 있다면 또 우리 윤영구 친구들은 다 하나님이 걱정 안 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런 확신 있는 친구예요. 그런 사람은 걱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사죄를 받고 죄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 있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또 하나님이 나를 매일매일 이렇게 인도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나는 이미 승리했어.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친구들은요 하나님이 절대 걱정하지 않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앞에서 인도하셨던 우리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위해 하나님이 남은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른 사람입니다. 자, 네 번째 한번 볼게요. 우리 연영부 친구들이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뭘 꼭 기억하냐면요. 나는요, 밥 잘 먹고 건강하고 뭐 이래서 튼튼해서 내가 지금 잘 사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은 약간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선교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선교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장로님, 전도사님, 선생님, 목사님 그런 기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여러분 선생님,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놓고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돼요. 아, 우리를 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그게 영적인 서밋이고 남은 자예요. 우리 친구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러면 다섯 번째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죠? 여러분 선생님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이 머리로만 알지 말고요. 가슴으로 같이 믿어야 돼요. 정말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정말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 시대의 영적인 서밋이고 남은 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요. 1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성경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친구들 13절에 뭐라고 돼 있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이런 말 있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 13절에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냈대요. 다시 말해서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셨다 이 얘기예요. 우리는 이제는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이에요. 의로운 사람이 됐어요. 우리는 지옥 갈 자격이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사람입니다. 전에는 여러분 힘 없었지만 이제는 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왜요? 영적 썸이시고 남은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했어요. 그래서 참된 왕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꼭 마음에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된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을 줬는지 모릅니다. 이건 돈으로, 노력으로, 무엇으로도 안 돼요. 믿을 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아들 안에서,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속량 곧 뭐 했다 그래요?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죄에서 완전히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모든 문제 해결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용서받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13절을 보니까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옮겼다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로 옮겼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이 됐어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우리의 권세가 바뀌었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누구도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는데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랬어요. 이미 옮겨진 거예요. 그 사람이 영적인 서밋이고 남은 자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 이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의 영적인 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남은 자는 복음을 가진 한 사람이다. 이런 뜻과도 같아요. 복음 가진 한 사람이에요. 그분 과연 그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뭔지 알죠?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유년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러분 부모님들한테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거예요. 돈으로도 안 돼요.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어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에게 어떤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우리 예를 들어서 시원이한테 시원이 엄마한테 돈
많이 줄 테니까 시온이 나한테 파세요. 그러면 팔겠어요? 절대 팔지 않아요. 왜요? 그건 돈하고 돈으로 무엇으로도 그걸 바꿀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그만큼 소중하고 귀중한 사람이에요. 그게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그런 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남은 자는 누구냐 이렇게 보면요. 언약을 깨달은 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에요.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남은 자예요. 그리고 남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도 이래는 다른 것도 사랑하면서 그리스도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만 아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남은 자예요. 그 사람이 영적인 서밋입니다. 남은 자는요. 복음이 없는 곳에 가는 거예요. 우리 어디 가야 되죠? 237과 5천 종족을 향해 우리 가야 돼요. 예를 들게요. 선교사님이 여러 번 만날 때는요. 237, 5천 종족 이런 거하고 별로 관계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요. 우리 친구들은 이제는 237하고 5천 종족하고 관계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게 맞냐면요. 지금 여러분과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또 이렇게 화상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잖아요. 그죠? 굉장히 여러분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선교사님이 여러분 만날 때는요. 핸드폰도 없었어요. 선교사님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TV를 봤어요. 그런 거 잘 몰랐어요. 카메라도 못 봤어요. 나이 먹어서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여러분은 이미 237과 5천 종족 속에 그런 시대 속에 여러분이 태어났고 그 시대 속에 여러분은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 없는 곳으로 갈 수 있어요. 갈 수도 있고 여러분이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은 위기 시대를 막는 자입니다. 그게 남은 자예요. 또 여러분을 여러분 흑세를 이기는 자입니다. 그게 남은 자예요. 죽을 일 있으면 죽으세요. 그게 남은 자예요. 에스더가 그랬습니다. 죽으면 죽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죽을 일 있으면 죽는 거예요. 이게 남은 자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죽는 것을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남은 자는 영적인 서밋입니다. 아까 성교사님이 그랬죠? 서밋이 되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여러분들은 영적인 서밋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세상을 변화시킬 자예요. 예, 남은다. 그리고 여러분은 앞으로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왕 앞으로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왕 앞에 누구를 보내냐면요. 영적인 서밋과 내가 누군 사람, 언약을 알고 있는 사람을 앞으로 보내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왕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가치 주권을 가진 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게 남은 자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너무 놀랍죠? 그러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여기 숫자 하나 내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기억하면서 영적 썸인 남은 자라고 했는데 나는 이것 외에 나는 또 어떤 자인가를 한번 기도하면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나는 이런 남은 자지만 나는 또 나는 이런 남은 자야 라고 생각하는 기도하면서 그런 이렇게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많은 선교사님들 중에 하나님이 영적 서밋으로 남은 자 선교사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나는 이 시대의 남은 자 선교사다. 이렇게 여러분 각자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습니다. 자, 우리는 영적 서밋 남은 자다라는 말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늘 이번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아, 나는 남은 자야. 나는 누구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2, 3, 7과 5천 종족을 향해 가는 그런 사람이야 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그런 친구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영적 서밋 남은 자라는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남은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정복으로 리더할 수 있는 연부 친구들 되도록 그런 남은 자의 축복을 드리는 그런 귀중한 친구들 되도록 축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주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였죠? 영적 서밋 남은 자. 자, 남은 자가 어떤 사람이 남은 자라고 하셨냐면 오늘 특별히 선교사님이 미션 주셨어요. 우리 렘넌트들 내가 생각하는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 남은 자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적어오라고 하셨죠. 자, 첫 번째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두 번째는 영적 서밋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시대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끌어가는 사람이 영적 서밋을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걱정이 안 되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 걱정되는 렘넌트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 생각했을 때 우리 민호는 하나님 걱정되지 않고 누구나 이렇게 믿음이 가는 다섯 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는 친구라 하셨죠. 구원의 확신, 또 뭐예요? 기도 응답, 인도, 승리, 사제의 확신. 이 다섯 가지 확신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걱정 안 되는 사람이라 하셨어요. 그리고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게, 기억해야 할 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 하셨어요. 이걸 기억하고 남은 자란 첫 번째는 언약을 깨닫는 사람.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만 믿는 사람. 오직 그리스도도 믿고 다른 것도 믿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믿는 사람. 세 번째는 복음이 없는 곳으로 가는 사람이라 하셨어요. 복음이 우리 필리핀 현장을 놓고 기도하지만 필리핀에 우리 2, 3, 7나라 5천 종족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필리핀에도 다 섬으로 모여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 섬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필리핀 현장 복음 없는 곳으로 가야 되고 네 번째는 위기시대를 막는 사람이라 하셨어요. 다섯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여섯 번째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일곱 번째, 왕 앞에 서는 사람. 그리고 여덟 번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 하셨어요. 그리고 아홉 번째, 열 번째는 우리 렘넌트들이 생각했을 때 남은 자가 누군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같이 주기도문 고백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예쁜 두 손 멋진 두 눈 주기도문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무간당 오마가 좋은 아침입니다. 스피리추얼 서밋 Remnant 먹겠다 엄마가 영적 서밋 Remnant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Before we begin the presentation, 우리 제가 잠깐 소개하기 전에요. As we always start with, let's remember Joshua 23:5. The covenant that we are holding on for this year, and we hold this covenant also for the Philippines. 자, 올 한 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 여호수아 23장 5절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필리핀 현장을 두고도 기도해 주세요. And you will take possession of the land. Joshua 23:5. 아,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Okay, as we always begin, I want to share again the Philippine Tagalog words to everyone. 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오늘도 필리핀 말인 타갈로그어를 함께 나눠보고 싶어요. And first is always, kumusta? Hello, how are you? 자,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자, 까무스타. 아, 구무스타. 고무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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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푹푹. 고무스타. Next one is good morning. 마간당 오마가. 마간당 오마가. 좋은 아침입니다. Next one, 마간당 하폰. Good afternoon. 마간당 하폰. 마간당 하폰. 점심 인사예요. 마간당 하폰. And for the evening, when you say good evening, you can say 마간당 가비. 마간당 가비. 저녁 인사입니다. 가비. Next, when you say thank you, you can say 살라맛. 살라맛. 감사합니다. 살라맛. And then when you want to say goodbye, you can say 파알람. 파알람. 안녕, 잘가, 파알람. And next is, if you've done something wrong, you can say sorry. It is pasensya. Pasensya. 미안합니다. Pasensya. Then, these are the just common phrases like what, ano. 자, 무엇, ano. Who, 시노, 누구, 시노, when, 가일란, 언제, 가일란, where, 사안, 어디, 사안, why, 바킷, 왜, 바킷, and how, 바아노, 어떻게, 바아노, 바아노, 어떻게. And last time I told you about the word name in Tagalog, it is pangalan. Name, pangalan. 이름은 pangalan. Pangalan. If you want to ask the name, you can say what you want to ask. What is your name? You can say ano ang pangalan mo? Ano ang pangalan mo? Ano ang pangalan mo? 무엇입니까?
ano ang pangalan mo? Then, ano ang pangalan mo? Next is, you want to use the word who? Sino? You can ask, sino ka? Sino ka? 누구세요? Sino ka? And then, today we want to try the word where or saan. Saan? 어디? Saan? If you want to ask where do you live, 어디 사세요? You can ask saan ka nakatira. Saan ka nakatira? Nakatira. Saan ka nakatira? Saan ka nakatira? Or you want to ask where are you from?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 출신이에요? You can ask, 사안 ka nagmula? 사안 ka nagmula? 나그물라. 사안 ka nagmula? 사안 ka nagmula? Okay, so that's our end. This very important phrase, our gospel phrase, Jesus is the Christ. 자, 중요한 구절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 In Tagalog, it says, Si Jesus ang Cristo. Si Jesus ang Cristo. Okay, so that's all for our Tagalog words for today. To proceed, I want to show you again the Philippine map. And as you remember, it is divided into three big islands. 자, 필리핀 오늘 지도 다시 한번 같이 볼 건데요. 필리핀은 아주 큰 세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The blue part is Luzon. 제일 위에 파란색은 Luzon. Luzon. The yellow one, yellow part is Visayas. 그리고 노란색은 Visaya. And the red part is Mindanao. 빨간색은 Mindanao. Mindanao. Okay, so actually for today, I would like to share another tribe from the Philippines that belongs to the unreached group. 오늘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필리핀 안에 또 다른 부족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As you remember, these are the some pictures of the unreached group from the Philippines.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미전도 종족의 이 사진들 기억하고 계시나요? For today, next please. From the Philippine map, last time we talked about the Agta Kabaluan. 오늘은 지난 시간에 봤었던 그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미전도 종족. They belong in Luzon and on the northern part of Luzon, the Agta Kabaluan. Last time. 루전이 제일 위에 있었던데 그래서 저 위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For today, I would like to share about another unreached group, and it is on the west part of the Philippines. It is from Mindoro Island. Mindoro라는 그 섬에 있는 필리핀 서쪽에 있는 그 미전도 종족을 한번 오늘 보도록 할 거예요. And this group are called Hanuno. Hanuno. Okay. The Hanuno group is only found in the Philippines. 아, 이 부족은 필리핀에서만 발견이 됩니다. 필리핀에서만 사는 부족이에요. Where can you find them? 어디서 보여진 이 부족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요. So in Mindoro Island, Mindoro라는 섬에 they can be found. They like build their houses in valleys. 집들이 계곡. And often nearby streams. 시냇가나 계곡 같은 곳에서 이들의 거주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And it is maybe because for their living. 이제 거기서 계속 살아왔었어요. Next is
As you see these places, these are actual house and like view of the Mindoro Island where Hanuno group are from. 아,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민족이 여기 지금 실제 살고 있는 곳의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How they live?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This group really focus on farming. 농업,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So they make living through farming. 농사 지으면서 그렇게 생계를 유지해요. What is their belief? 무엇을 믿고 있냐면요. 그들의 신념, 믿음은 So the Hanuno group are animists. 하누노 이 그룹 이 부족들은 동물을 믿어요. 동물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It means they believe in animals and nature has spirit. 이 사람들은 자연에 정령이 있다라고 믿고 동물 안에 동물을 믿는 그러한 부족입니다. And they call this one very special spirit Kalabu. 칼라그라는 이 수호신이 있나 봐요. 이제 이 사람들이 믿는 칼라그. And when people are sick, they go to a shaman and they call that shaman Balyanan.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저 무당한테 갑니다. 발야난이라는 무당한테 찾아가게 됩니다. 아프면. And from all those things that we learned about Hanuno, there is really no choice but this group to suffer from curses and disasters. 뭐 선택할 다른 길이 없대요. 그게 바로 이 한우노족의 아주 고통이라고 합니다. 저주겠죠. And from this picture, she is a woman from the Hanuno tribe. 그 한우노족의 그 부족 중에 한 명의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Only truly Christ is the answer also for this enriched group. 이 미전도 종족에게도 오직 유일한 그리스도만이 길이 되겠죠. Next. And as we always hold on to, may we become the really spiritual summit. 오늘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건 동일합니다. 영적인 파수꾼. Who will become the spiritual watchman to look over the Philippines. 우리가 영적 파수꾼으로 필리핀 현장 전체를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The one who really has only Christ to become the spiritual doctor to deliver Christ to the Philippines. 그리고 필리핀에는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영적인 의사가 필요합니다. And truly become the spiritual ambassador who will tell people that only Christ is the answer.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말할 영적인 대사, 필리핀에 말할 그 영적 대사가 우린 필요합니다. And lastly, for the mission. 자, 우리 다음에 이제 미션 있습니다. Next, please. 다음 presentation. I would like to ask you with your teacher or parent, you can think about the two groups, Agta Kabaluan and the Hanuno group. You can write something, small things that you can do to reach them. 우리가 저번에 봤던 아그타족이랑 그리고 오늘 봤던 한우노족에 관해서 부모님들과 그리고 같이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 그룹에 관한 것을 적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서도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미션입니다.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Salamat. 자, 우리 이제
퀴즈 없어. 퀴즈 잘 들었는지 해볼까요? 자신 없어요? 자신 있는 사람 있나요? 오늘 말씀에 내가 어떤 퀴즈를 내도 난 맞출 수 있다. 아, 다 적었어. 녹취했어. 아, 알았어. 자, 오늘 그럼 한 가지만 해볼게요. 그리스도 누구라 하셨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나엘이 알고 좀 손 드는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일로 나와보세요, 라엘이. 과연 라엘이가 맞출 수 있는지. 자, 대답해 봅시다. 그리스도라고? 뭐라고? 아, 길이 되신다고? 아, 그리스도? 아, 그리스도. 알았어. 잘했어, 라이라. 자, 그리스도 김수아 뭐예요? 또요? 아, 따갈로그 아니고. 자, 아무도 모르네요. 자, 보세요. 뭐요? 또요? 세 가지 얘기했죠. 그리스도가 한 일 하나밖에 안 했어. 에스더 뭐예요? 자, 오늘 뭐라고 하셨냐면 13절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고, 14절 죄사함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13절에 하나님 나라로 옮기 주신 분이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잘 안 들었네, 김성아. 잘 모르면서 뭐 손 들고 그러노. 잘했어요. 자, 오늘 이제 우리 지난 주까지 이제 퀴즈에 대한 걸 오늘 결산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잘 들으세요. 다음 주부터는 전사님이 퀴즈를 내더라도 4개, 정답 4개를 맞춰야지 쿠폰 하나를 받을 수 있어요. 알았죠? 또 계속 맞춰야지. 4개를 맞추면 1개를 줄 거야. 다음 달부터.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보냅니다. 와, 감사해요. 이제 10월이다, 그죠? 와, 우리 이제 몇 개월 남았다, 그죠? 예. 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 승리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스생님이 줌도 체크해보고 현장 예배 체크해보니까 오늘 한 명도 결석 안 하고 전체 출석했어요. 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와, 너무너무 대단해요. 중국의 조세은 랩런트도 들어오고, 가평으로 이사간 소유도 들어오고, 와, 우리 윤영부 237입니다. 자, 중요한 광고 몇 가지만 하고 쿠폰 정정할게요. 자, 2학년 가정신방, 1학년 가정신방 계속 진행합니다. 선생님들 전화신방 하셔서 전달해 주시고, 오늘은 필리핀 선교 예배로 영광 돌렸어요. 선교조검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일학교 교사 모임 있습니다. 우리 유년부 선생님들 3시까지 소년부실로 와주시고요. 이번 주 제일 중요한 광고 기도 제목 있습니다. 기도 수첩에 적습니다. 10월 9일날 이번 주 토요일날 랩나크 집중훈련해요. 신청은 수요일까지, 10월 6일 수요일까지 회비 1만원 회계 계좌로 보내면 됩니다. 주부에는 계좌가 안 나와 있는데요. 단톡방을 통해서 계좌 올리겠습니다. 수요일까지 회비 1만원, 10월 9일 랩나트 집중훈련. 점심 식사는 교회에서 하지 않고 반 선생님과 함께 밖에 나가서 맛있는 식사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인도 받아주시고 정식 기도해 주세요. 다음 주 유년부 대표 기도 박성원 손 들어봅니다. 박성원 랩런트가 다음 주 유년부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줍니다. 다른 선생님 지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